능력이 없다? 라면 혼자 먹는 모습? 근데 여자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그런 것도 슬프기도 하고. 싱글하면 우울하게 혼자 생일을 맞이하거나 집에서 외롭게 밥을 먹는 모습이 생각난다고요. 하지만 이제 싱글들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일과 인생을 즐기는 싱글들이 늘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거듭났는데요. IT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싱글들을 위한 맞춤형 IT 제품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최근 앱 시장계에서는 싱글들을 위한 맞춤형 앱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엄마가 끓여준 해장국보다 더 얼큰한 숙취 해소 앱부터 1인용 요리 앱까지 다양한 앱들이 싱글족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머리를 모아 만든 똑똑한 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똑취미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자취생 도우미 앱인데요. 자취생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앱입니다. 뭐 편의시설 정보 그리고 요리법 같은 것들 자취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몰아서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소소한 정보부터 병원이나 슈퍼 등 생활에 필요한 장소들의 위치까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앱.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을까요? 일단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자취생이 있었고 좀 아이디어라는 것을 구상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한정을 시켜가지고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가 송도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자취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취미는 앱을 넘어 부동산 역할까지 대신하며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네. 무부 중에다가 지하철역 가깝고. 아, 똑취미로 이거 집 구하려고요. 집 어떤 거 나와 있나 보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 이제 개강한 다음에 방 구하러 할 때 학교 근처에 송도 해가지고 고시텔을 여기서 쉽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계에서도 지금 싱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능은 종전의 대형 제품들과는 같으면서도 크기는 작고 예쁜 디자인을 가진 미니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싱글족 분들께서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작아진 소형 가전이 아니라 프리미엄급 소형 가전들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역시 발빠르게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다 갖춘 프리미엄 미니 제품만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들은 싱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공간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싱글족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월 4,500대 이상 지금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용량 가전들의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귀여운 캐릭터 가전과 다양한 기능의 멀티 가전은 싱글족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교원 LNC에서도 한 번에 세 가지 기능이 포함된 멀티 가전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웨스 시리즈 1은 보신 것과 같이 사실 컴팩트한 기능으로서 그 싱글족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설계된 제품입니다. 정수 기능에 가열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까지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출시 전부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 저 제품 괜찮네요. 신나죠. 얼마 전에 이제 지면 광고가 나갔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출시 일자가 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춤형 싱글 IT 제품들의 활약.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까지 종횡무진하기를 기대해봅니다.